지난해 대한민국 인재 대상 수상자 가운데 소위 말하는 스펙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든 스토리팩으로 주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SNS 작가 1호 이창민 씨입니다. 청년 백수 대표였던 그가 SNS 작가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기업이고 브랜드다, 스스로를 휴먼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이창민 작가를 차선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SNS 작가 1호 이창민 씨, SNS로 인생 역전을 이룬 주인공입니다. 과거에는 대학교를 중퇴한 그리고 지금은 너무 대중화됐는데 과거에는 이상하게 봤던 혼밥 혼술을 먼저 즐겼던 그런 부산 청년 백수 이창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웠던 상황이 생기고 아버지한테 이제 간을 기증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출근한 지 3일 만에 오토바이가 인도로 들어와서 제 뒤를 쳐버렸어요. 그랬을 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때에 시작했던 게 스마트폰하고 책이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복을 입고 올렸는데 한달 만에 친구가 500명이 생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었어요.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에 SNS 친구를 다 만나보고 죽자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의 SNS 작가라는 직업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죠. 함께할 병자를 사용해 소외되고 힘들었던 사람이 SNS를 통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의 첫 번째 책, 병자를 낸 그는 1년 후 SNS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세상을 보는 안경, 새하늘 펴냈습니다. 그 처음에는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을 전혀 생각도 안 했고요. 원래는 그책 그림하고 사진하고 이런 컨텐츠가 있는 게 전부였는데 SNS로 여행 다니다가 책 완성되기 3주 전에 한 AR 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고 하고 싶다, 고민이 된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리면 되겠더라고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서든 데이터나 와이파이만 되면 책에서 영상이 나온다. 3D 입체 영상, 컨텐츠, 사진, 영상, 심지어 소리까지 나오니까 우와, 이건 뭐냐, 신기하다. 지금 책이 완전 사장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웃사이더였던 이창민 작가는 SNS를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성적 기준으로는 받을 자격은 안 되고요. 고졸입니다. 대학교 중퇴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의 스펙이 아닌 스토리팩이라는 걸 강점을 세웠어요. SNS 컨텐츠를 2013년부터 SNS 작가라는 부분으로 먼저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 보시면 돼요. 어느 지역을 가서라도 SNS를 통해서 SNS 컨텐츠 시대를 이런 광범위한 그 범위가 확장된 게 중국 왕홍까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먼저 시작하는 부분으로 열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됐죠. 또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인정받아 구글 코리아 상무 등과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브랜드 대상 개인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브랜드가 이제 오히려 단체, 기업, 그리고 언론까지 다 매체들을 전파를 하니 이런 뭐 기업이든 단체 브랜드를 넘어서 오히려 개인이 기업이나 단체를 더 알리고 많이 서포트를 할수 있겠다 했는데 그거를 먼저 한 사례로 그의 꿈은 많은 청년들에게 스펙으로 인한 좌절이 아닌 스토리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제 힘을 주고 싶은 그런 작가인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건데 무조건 그 정형화된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길을 지금 시대 때부터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컨텐츠, 휴먼 컨텐츠가 되고 싶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